회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뭐 하는데 이렇게 일하는 시간에 풀려나왔어요?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촬영하고 있잖아요. 몰라도 돼. 아, 시청자 따기를 때리고 싶다 이런 뜻인가요? 몰라도 돼. 그렇지. 알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 다 모여야 될 것 같아. 사람들? 네. 여러분 다 모여주세요. 모여주세요. 그 저기 뭐야 저기 저희가 광고를 받았어요. 아 영웅 반응이 없으시네.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저희가 BBQ 광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BBQ에서 회식을 하라고 치킨을 직원이 21명이라고 21마리 싸주셨어요. 1일 1닭이네요. 1일 1닭 때리라고. 네네. 근데 여기에서 다시 먹을 수 없잖아요. 지금 시국이 시국이야. 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또 회식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또 돈은 받았어. 광고는 찍어야 돼. 돈은 받았어.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식을? 거리두기로 먹어.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회식을 할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장소가 몇 개 있어요. 자, 1번 회의실. 여기. 여기 걸린 사람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2번 사장실. 오, 좋죠? 괜찮은데? 예. 네. 사장실에서 뭐 먹어본 적 있는 사람? 저요. 욕. 3번 화장실. 한끗 차이인데 화장실 사장님 차, 네 확실히 하나 할게요. 제가 만약 화장실 걸리면 전 이재승이랑 무조건 같이 갑니다. 그다음 한 명 베란다 밖에서. 아 괜찮은데? 베란다가 있다. 그리고 한 명은 또 탁구장. 오 괜찮지. 또 스튜디오. 그리고 저기 뭐야 창고. 이렇게 나눠져서 먹을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서 먹을 거예요. 풀풀이 터져서 먹는 거예요. 네, 풀풀이 터져서 사회적 거리두기 회식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 근데 그게 있어요. 현서 씨는 다이어트 중이라 못해요. 아, 현서 씨 오늘 리포터로 돌아다니실 거예요. 아시겠죠? 아 오늘 딴 리포터 출동하겠습니다. 아 배고파. 자 갈게요. 회식! 한 달 남았어 회식 한 달이! 어, 종교 뭐야 왜 이렇게 뭐야 왜 남은 거 진짜 쓰레기 같은 거 화장실! 화장실 제가 할게요. 나 다시 보세요. 얼마 왔죠? 10분이니까 화장실은 제가 할게요. 아 10분이니까 화장실은 제가 할게요. 아 그래? 네. 제가 이재승 데리고 들어가 먹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신입분이니까 화장실 앞에서 먹게 하긴 좀 그래. 어디야? 탁구장! 탁구장 가세요. 자, 가자! 이재승! 아, 스튜디오! 어, 뭐야? 다시 할게요. 자, 재승 씨가 할게요.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갈게요. 자, 다시 해야겠어. 자, 다시 갈게요. 다시. 자, 갈게요. 와, 과연 어디 나올까? 화장실! 나 여자 화장실, 당신 남자 화장실이에요. 자, 이재승 씨. 네. 일로 오세요. 네, 혹시 민호 씨 죄송한데. 예. 똥물 써도 될까요? 아, 안 돼요. 아, 이거 누가 해요? 못 해가지고. 안 돼요. 저하고 살짝 열어볼게요. 아, 안 된다고요. 아, 거기를 왜 가? 아, 너무 추운데? 아, 너무 추워. 자, 딱 말할게요. 화장실 갈 사람 지금 가세요. 폴리스 라인 쳐야 될 것 같아.
저기 봐. 지금. 까꿍. 안녕하세요. 자, 맥주 다 있나요? 짠합시다, 짠합시다! 잠깐만, 스튜디오 저기 둘이 있는 거야? 지혜 씨랑 부장님 둘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맛있어. 아 평소에 살 좀 빼놓을 거라 하시더니. 와 다 너무 단련하네 여기. 이번에 지금 방학 때문에 일하고 있는데. 아니 원래? 저 재현 씨. 예? 네? 거기 분위기 어때요? 아 완전 화기애애해요. 장난 아닌데? 우리 이제 행복한 거야. 계속 장난 아니야. 너무 좋은데? 아, 저기 뭐하는 거야? 네, 사장님. 네, 네. 먹방 유튜버잖아요. 네. 맛이 어떠세요? 저 맛이 일단 이거는 매콤해요. 페퍼 맛이다. 네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추향. 오! 그 정도까지 괜찮은 것 같고. 저 이거 진짜 솔직히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안 먹어봤어요. 제가 먹어볼게요, 바로. 네네. 아 모든 치킨에 페퍼를 찍어 드시네요? 네. 네. 허브 향 나. 허브 향? 어. 바질인데? 저 바질을 허브라고 불러요. 아 죄송해. 뭐? 어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쉣. 바질 생각보다 맛있네요. 응. 이거 맛있다. 아니 먹을게요. 아 잘 먹는다. 어떠세요? 불량 나는 매콤함. 근데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이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맵지 않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매운맛. 맛있는 매운맛. 짠 매콤한 맛. 네. 여러분 뭐가 제일 맛있어요? 바질이요. 이거? 아, 김우순. 김우순. 예, 네. 최대한 떨어져서 먹어. 잠시만요. 짠. 어, 연인들 잘 먹었네요. 아니, 야, 카메라 좀 거리 돌아. 야, 바로 현빛 가능이야. 내 싸게서 까불지 마. 인터넷에서 까불면 이렇게 현빛 뜨네요. 조심하세요. 야, 우순 제이 잘 어울린다. 그 강재희 씨랑 김우순 씨 러브샷 한번 해주세요. 러브샷, 러브샷. 이게 뭐 하는 애야? 야. 존나를 받게 하네. 야 취해서 실수하지 마라. 취했다고 실수하지 마라. 아 뭐야 여기 완전히 커플 아니야. 아 김우순 개 취했어. 김우순 만취했다. 김우순이 강제히 만진다. 김우순이 강제히 만진다. 김우순 만취했다.
김우순이 강제에 볼 만진다! 누가? 아 깜짝이야 진짜 만진 거 아니야? 너 진짜 깜짝 놀랐지 맞나? 취해서 선넘나 했네 취해서 선넘나 했대 따라 한번 합시다 뭐가 제일 맛있었어? 나 바질 바질 바질?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맛있어 매운 거 매운 거 짠 야, 나 한 마리 다 먹을 동안 한 조각 먹었어 너 몇 개? 다섯 개째야 지금 아니 적당히 먹어 다른 사람들 많이 먹게 해 그냥 맛있었을 것 같아 아 진짜 배고파요 준하한테 좀 띠때 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 튀김밥하고 튀김 맛있어요? 취했어요? 존나 맛있어 왜 이래요? 취했냐고요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예고 없이 화가 나 있어 콜라 많이 먹어 멸치 핸드폰 있어 그거 주는 거야? 뭐야 시리야 여자친구 전화 걸어 시리야 시리 여자친구 뭐야? 시리 여자친구 소리가 시리야? 시리야 여자친구 전화 걸어 이거 여자친구 전화 걸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식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아 재밌었어요. 차가운 치킨 다 드셨네요? 아 네. 다 먹었어요. 맛은 있더라고. 회식했는데 아, 물론 네. 혼자 계셔서 회식은 아니었겠죠. 부장님 한 번은 상담할 때밖에 없었는데 아 무서웠는데 네. 얼굴도 빨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치킨 네. 바질이 제일 맛있었어요. 바질 달큰한 게 향도 좋고 달큰 제가 근데 BBQ 리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바질 별로라는 사람이 많았는데 막상 내가 먹어보니까 바질이 나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아 일단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네 사장님의 이 수완 회식과 광고를 동시에 해치우는 이 수완 두 마리 토끼를 잡았구나 네 회식도 회사 돈으로 안 하고 광고도 뭐 여기서 싸게 때우고 이런 회사 없죠? 이런 회사 없죠 영원히 계실 거예요? 영원히요.